It's been a while since you felt like this. It's been a while since you felt like this. Been a while since you.자, 유리에 그냥 자동차 주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찬가지, 철분처럼 마찬가지 유분기들이 유리창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 올 때 주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시야 확보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막 제거제를 유리에다가 듬뿍 뿌려주고, 그래서 유막 제거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유막 제거를 한 거 안 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이 영상처럼 이렇게 기름으로, 유리가 물 표면에 기름으로 밀어내고 있다. 코팅층으로 밀어내는 거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이 약품들을 이런 식으로 밀어내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문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섭취 코팅제를 먼저 한 이유가 코팅층에 유분기가 다시 달라붙는다 했잖아요. 근데 유막 제거제는 그것까지 다 없어요. 만약에 이 순서 그대로 따라 하실 분들은 그대로 그냥 유막 제거를 해주시면은 기존 코팅층까지 없앨 수가 있다. 그러면 형, 저는 뭐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전문샵에다 맡겼는데 다 깨진 것 같아요. 형 말대로 보다 보니까. 그럼 유리바이스 코팅층도 없애요? 얘가 하면은 없앱니다. 네. 좀 좋은 제품이어야 없습니다.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없앨 수가 있어요. 또 포인트! 구석구석구석구석구석 유리가 닿는 면은 모두 다 해주시면 된다. 만약에 한 구석에 좀 유막이 남겨둔 채로 그냥 바이스 코팅 올렸다 하면은 그 코팅층이 빨리 깨지기 시작하면서 유막이 이제 코팅층을 밀고 올라갑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유리 모든 구석까지 유막 제거해주고 드라잉한 다음에 코팅을 입혀줄 거예요. 자, 이러고서 제가 한번 반만 물 뿌려볼게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금처럼 유막이 있는 채로 가면 빗물이 맞았을 때 물들이 펴져 있기 때문에 키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고압수를 뿌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차량에 오 맞아 내 차 저래 이럴 거예요. 하여튼 너무 잘 됐지? 진짜 잘 됐다. 기계가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이게 정면에서 지금 보면은 유리 안에 뭔가 얼룩들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안에 있는 얼룩이에요. 그거는 이제 유리 세정제 이용해서 타올에 먼저 뿌려주시고 닦아주시면은 완전히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묻었다 해가지고 유막 제거 또 하지 마시고 유막 제거 이렇게 물기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신수 상태가 됐다 하면은 그냥 잘 제거된 겁니다. 나머지는 안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나머지 여기 반하고 옆유리, 사이드미러, 뒷유리까지 전부 다 해주고 올게요. 그리고 가끔씩 썰루프는 형 어떻게 관리해요? 하는데 똑같아요. 아, 똑같습니다. 썬루프는 유막 제거하고. 아니요, 일단 습지 코팅기 얹어놨으니까. 아, 일단은 다른 모든 면만. 그리고 이건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이거는 힘든 거니까. 지금 나 하나 갖다가 컨텐츠 두 개를 뽑아 먹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참, 이거 하나, 마지막. 자, 지금 제가 저쪽에서 일로 물을 팍 사서 헹궜을 때 유막 제거제를 여기 붙었죠. 아, 네. 사이드미도 그렇고, 이 옆면도 그렇고. 자, 제가 습지 코팅제를 먼저 한 데도 여기가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이 만약에 아까처럼 친수 도장면, 그러니까 도장면 위에 코팅층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얼룩으로 붙는 경우들이 조금 나와요. 물론 이제 빨리 꼼꼼히 헹구거나 아니면 남은 카샴푸 물로 이렇게 닦아주면 다 없어지긴 하는데 그냥 물로 헹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코팅이 잘 돼 있으면 이런 얼룩들도 손쉽게 제거가 된다. 아니면 이따 드라잉 할 때 타올로 살짝 문대줘도 날아간다. 자, 드라잉을 할 건데 맨 처음에 이제 드라잉 타올은 이거 뭐 하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다만은 유리에다가 먼저 드라잉을 해주세요. 그리고 유막 제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왁스를 썼던 타올이나 유분기가 묻어있는 타올로 다시 문지르면 다시 유분기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탁올이나 혹은 세탁된 타올로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타올들이 이런 식으로 좀 촉촉해져요. 살짝 젖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촉촉해졌을 때 이제 드라잉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코팅을 해놔서 드라잉이 쉬울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타올이 뻑뻑한 채로 드라잉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도장면에 이제 스크래치나 좀 뭐랄까요 스트레스 유발을 좀 덜 시켜요. 자, 그리고 우리가 드라잉을 할 때 제일 먼저는 지금 이렇게 유막 제거했는데 위에서 물이 흘러버리면 어떡해요? 사실 또 물 닦아야 되죠. 또 닦아야 되니까 짜증 나니까 이제 구석에 있는 거 먼저 물을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나
근데 아까 스피코팅을 한 이유가 뭐다? 드라잉도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손잡이도 딱히 이제 손 넣어서 닦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일단 편합니다. 드라잉이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원래 이게 트렁크 부분이 물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코팅을 먼저 해놓고서 에어뿌리면 훨씬 세차도 쉽고 물도 덜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구석구석 틈새에 들어가 있는 물기를 빼주시면 더 편합니다. 확실히 물기들이 훨씬 잘 빠져요. 그리고 아까 휠 같은 경우도 그냥 뿌려주면 끝납니다. 이미 지금 코팅층이 좀 형성돼 있죠. 비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유리,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부터 계속 드라잉 해주시면 드라잉이 끝나요. 자,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올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의 유분기들을 모두 제거했다.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빳빳한 상태거든요. 빳빳한 채로, 그러니까 유리랑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일 먼저. 형, 왁스 유리에 발라야 돼요? 형, 습식 코팅제 유리에 발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질문 많잖아요. 고치약스 발라야 돼요? 아, 별의별 질문 다 많은데,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먼저 올라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뒤바뀌었을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유리바이스를 똑똑똑똑 흘려주고, 간단해요. 이것도 그냥 발라주면 끝납니다. 뭐 있나. 가로세로로 이렇게. 또 이제 가로로도 한번. 혹시 안 묻었을까? 이래서 아까 구석구석 전부 다 유막적을 해주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끝까지 다 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빗방울이 이 천장에서 떨어지든 아래에서 올라오든 이 플라스틱에서 올라오든 한 방울 딱 올라왔을 때 쫙 위로 이렇게 밀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욕심 많으신 분들은 그냥 몇 번 더 발라주세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형 한 번 더 발라도 돼요. 바르세요. 세 번 더 바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빈틈 없이만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서 아유 도장면에도 묻었네. 아유 큰일 났다. 와 씨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지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닦아주면 끝납니다. 그냥 잘 펴 발라주고 잘 닦아주면 끝. 끝. 아. 그러면은 유리에서 이 타월질 할 때 유리에서 이제 뭔가 보들보들 슬립감 느낌이 나요. 잘 된 거예요. 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채터링 현상이라 해서 와이퍼들이 이제 밀려 올라가는 느낌인데 일부러 그 잡기 위해서 미끌거리는 슬립감을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런 느낌. 이제 여기다 했을 때는 여기 위든 이제 좀 아래쪽이든 이렇게 미끌거리는 현상. 그러니까 고무가 더 잘 움직이겠죠. 이 와이퍼가요.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또로로로로 흘려주고 이렇게 또로로로로 흘려주고 그냥 발라주면 돼요.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 블럭질이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 이 희열감이. 그래서 이 구석까지 쫙 발라주고 아 이렇게까지만 하면 1년에서 2년을 가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 사이드미러 아까 같은 경우에 유분기 제거하라 했잖아요. 유막 제거를 했는데 유리바이스 코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코팅은 돼.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이 보통 이렇게 비딩비딩비딩 이렇게 이뻐요. 보통 이게 사이드미러들이 안으로 접혀져 있을 때 우리가 부스비를 맞으면은 얘네들이 비딩이 그대로 맺혀 있어요. 아 하긴 달릴 때도 바람을 안 맞으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비딩이 맺힌 채로 주행을 했을 때 그 비딩들이 안 떨어집니다. 잘. 그래서 유막 제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차는 필름 붙어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면 이제 또 이쪽 면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나머지 면 전체 코팅해주고 사이드 면만 빼고 하면 끝. 간단하죠. 유리바이스 코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돈 주고 맡겼을 때 차종마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으면 한 40 받을 겁니다. 아무튼 샵마다 쓰는 게 다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진짜 20에서 40만원 샵마다 다 다르게 바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낫다. 어차피 차 평생 탈 거라면 이 정도 기술은 익히셔라.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진짜 자주 듣는 질문. 형 실내 청소할 건데 에어 먼저 싸요? 아니면은 청소기 먼저 해야 돼요? 뭐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에어 먼저 싸야지. 야 이거 에어 쓰면 난리나. 코팅이 잘 돼 있는 차에 잘 관리되어 있는 차는 에어만 뿌려도 돼요. 에어가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뿌리면 차 안에 난리가 나.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이거 지금 이게 바람만 불어도 지금 이렇게 날리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두 개 뭐 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어를 먼저 뿌리면은 뭐 이건 진짜 난리 나겠죠? 다 먹겠죠?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로 먼저 큰 먼지 빨아들이고 위에서 아래부터 쭉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 어떻게 뿌려주는 거냐. 대시보드 사이 혹은 이런 데 사이 사람 손 안 들어가는데 혹은 뭐 저렇게 송풍구 틈새 그 다음 특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염물질이 껴있어요. 얘를 손으로 이렇게 벌려주고 에어를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실내 청소 끝나요. 자, 가죽 세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그냥 실내 세정 코팅제 우리 이제 카디바에서 나온 거 이거 많이 추천드리잖아요. 신차 유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가죽 따로 플라스틱 따로 뭐 유리 따로 이렇게 하지 마셔라 해서 그냥 한 가지 아이템으로 추천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차 출고하시거나 중고차 처음에 딱 가지고 나오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냥 한 번에 관리 그거라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간편하니까. 근데 오염이 쩌든 차에는 일단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일반 실내 세정제하고 실내 세정 코팅제하고 차이는 물론 이제 코팅이 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거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부드러운 뭐 갖다가 이렇게 막 문대면은 거품들이 일어납니다. 세정제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프리워시제 거품 나나요? 네, 나죠. 나죠. 카샴푸 나죠. 나고 그런 세정제류들에는 거품이 나요. 코팅제류는 왁스, 카나우바 안 나요. 물 안, 예, 네, 거품이 안 나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렇게 직분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브러쉬에 뿌려줘도 되고 뭐 화장품이 묻었다 아니면 청바지 뭐 이염이 됐다 아니면 뭐 음료수를 쏟았다 얼룩이 뭐 콜라 얼룩이 생겼다 할 때는 이렇게 세정제류들로 이렇게 해 주시거나 옛날부터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건데 인테리어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까슬까슬합니다. 절대 이런 예민한 부위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특히 뭐 하이그로시에 사용하시는 분은 많은데 큰일 납니다. 얘를 뿌려주고 문대문대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가장 좀 소편하면서 빨라요. 이렇게 해주면 와... 이렇게 나와요. 제 손모양대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분명 세정제를 뿌렸으니까 세정제가 좀 묻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걷어내주면 됩니다. 와, 색깔이... 그러면은 이 느낌이 엄청 보송해져요. 만져보시? 아, 여기 보슬보슬하지, 여기는. 여기는 끈적끈적해요, 뭔가 느낌이. 뭔가 막 사람 피부랑 똑같아요. 한 이틀을 새벽을 새고 못 씻었어요. 그때 만진 피부와 씻고 나왔을 때 이제 만진 피부 뽀송뽀송하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이렇게 소리만. 어, 진짜 다르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아. 저번에 이제 옥성이 신차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가죽에는 전 이게 제일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죽 코팅제인데,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좀 매겨주고 가죽에 본연의 그 가죽만의 그 미끌거림과 향과 그렇지 매겨주면 됩니다. 자, 집에 있는 소파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매겨주면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해주고 면 뒤집어서 닦아주면 진짜 끝. 다시 만져봐. 와, 확실히 네. 새 피부 된 느낌이지. 네. 새로 산 느낌 약간. 근데 이게 싫으시다 하면은 그냥 나는 진짜 저 짓은 못하겠다 하면은 저 같은 놈이 사실 그러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할 때 카티바클로 그냥 해놓고 맙니다. 진짜 광고가 아니라 그 전에 클린의 코트들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했었어서라도 미리미리 관리해줬었어요. 이거 하기 싫어서.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이 녀석을 실내 세정과 코팅을 동시에 그냥 해주셔라. 한 방에. 네. 둘 중 하나 여러분들이 초이스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오염이 심한 컨텐츠였다 보니까는 이 브러쉬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 인테리어 글러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전용 제품이 물론 좋지만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할 거라면은 크게 네. 상관없다. 네, 화장품 뭐 쓰냐의 차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 앞으로 가서 일단 얘 마저 이제 설명드리면은 뿌려주고 그리고 대시보드도 그냥 아 원래 색이 이 색이라니까? 회색에서 검은색 됐어? 일단은 이 실내 세정 코팅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 플라스틱이 변색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이게 또 가죽으로 돼 있죠. 요즘에는 대시보드들이 가죽도 변색이 됩니다. 왜? 앞에 있는 해 때문에. 그래서 UV 코팅 차단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슬보슬해지잖아요. 그래서 먼지들이 일단 중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자요. 여기에 저는 이제 에어로만 세차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보슬보슬하니까 먼지들이 안 자도 에어로만 뿌려도 싹 날아가요. 뭔가 쏟았을 때 여기에 바로 얼룩 지는 게 아니라 아까 코팅처럼 쪼르르 흘러 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청소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요. 자, 뭐 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이랑 뭐 이런 데도 또 옆쪽도
아 시원해. 암 낫는 느낌. 아. 그리고 흔히들 이게 발로 잘 차는 부분도 아. 직분 사이로도 된다고. 와. 어때요? 어 훨씬 낫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엄청 더러워서 어떻게 관리 못하나 하는데 여기도. 자. 야. 호. 와. 실내는 저희 관리가 다예요. 아무튼 찌든 때 지우는 방법 기억하고 계시고 아니면 애초에 이런 걸로 그냥 관리 잘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얘로 관리하면 할수록 계속 그냥 뭐랄까요 오염이 일단 덜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가 수월하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실내 세정제 써서 엄청 더러워진 타월 있잖아요. 와. 이거 그대로 USB 하단을 닦아줄 겁니다. SUV요. 왜 그렇게 웃어요? 얘를 타월을 반대로 뒤집어주고. 자 일단은 실내 세정 코팅제 썼잖아요. 그 코팅 성분이랑 이 플라스틱 코팅 성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젖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쓰는데 제가 예전부터 좀 좋아했던 건데 케미컬 가이 아이템이요. 그래서 얘를 일단 저는 그래도 지인 차니까 이렇게 쭉 짜주고. 아 너무 많이 탔다. 아 큰일 났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 매겨주는 거예요. 내가 얘를 그래서 좀 좋아해. 쫙 어? 잔잔하게 어? 전혀 잔잔하지 않은데 되게 진하고 색감 확 돌려주지. 네. 이 아이템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그냥 발라주면 끝이에요. 이제부터 반짝반짝거려요. 이렇게 하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오염물들을 묻고 먼지 묻고 흙탕물 묻잖아요. 웬만하면 튕겨냅니다. 붙어있다 치면은 고압수로 툭 치면은 날아가고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제 허옇게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어? 와, 얘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좋다. 원래 좋았어? 이건 강동규 픽이었다고? 처음 봤어. 어때요? 나 이제 손가락으로 좀 묻혔는데 와 차이가 진짜 확 나. 이 앞쪽도 해볼까? 아하. 여기도 이야.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다예요.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 요즘 SNS 광고에 한 번, 나 일회용인데 한 번 바르면 이게 몇 년 간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면 잘 바르겠지만 한 번 잘못 바르면 도장면에 딱 발리면 그거 처리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 어차피 그것도 오염돼요. 그거 해 못 이겨요. 자연 못 이겨요. 절대로. 자주 관리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SUV 차량들은 타이어가 또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드레싱까지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기도 했어요. 발라주면 야.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제 아 이제 뭔가 완성된 것 같다. 그치? 어, 세차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어, 밤까지 걸렸네 진짜. 잔인한 인간, 잔인한 인간들은 진짜로. 야, 일단은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졌죠. 처음 왔다. 만족스러울 정도야 이 정도면. 이 차주는 진짜 포기했었더라고. 그리고 맡기면은 비쌀까봐 못 맡겼대요.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바꿔내려면 비쌀 수밖에 없죠.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우리 피부도 그렇잖아요. 사가면 사간 만큼 병원에 갔을 때 많은 돈이 들잖아요. 자동차 도장면도 이제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쩌들어 있으면 쩌들어 있을수록 그렇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반인 치고서 일반인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환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페인트 클렌저가 빠졌어요. 이 영상은 저희가 자세하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사실 그 작업을 하려면은 제가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 하려면 페인트 클렌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를 알고 쓰셔야 되니까는 이거 좀 잘 나누는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띄워놓겠습니다. 혹시나 내 차에는 물때가 아직 남아있어. 얼룩이 안 지워져. 손으로 빠득해도 안 지워져. 아니면 내가 지하주차장에서 살짝 뭐 나가다가 살짝 긁었는데 이게 페인트만 묻은 것 같은데 이걸 컴파운드 써야 되나? 컴파운드 쓰지 마세요. 페인트 클렌저가 우선인 게 더 안전합니다. 일단 입자 크기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컴파운드는 긁었을 때 수어를 일으켜내고 페인트 클렌저는 좀 덜합니다. 거의 안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마 페인트 클렌저까지 하고서 왁스를 발랐으면 더 반짝였을 거예요. 더 원래 색감이 좀 나왔을 거고.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놓은 영상으로 남겨놓고 일반인분들이 여기까지만 하셔도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한 거다. 이 이외에 그럼 진짜 페인트 클렌저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면은
사람 피부처럼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뭐 해도 맞았을 거고 시간도 지났을 거고 자동차에 올라오는 열도 있었을 거고 또 비를 맞고 또 미네랄도 쌓이고 또 이물질이나 찌꺼기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였는데 또 해를 맞았을 거고 열이 발생하고 뭐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그때는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병이 깊숙이 몸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때는 이제 디테일링샵 프로샵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서 자동차를 폴리싱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말해드린 이 세차 방법을 방법만 기억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차가 잘 된 차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 다음 영상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안 하신 분들이 제가 제 차량으로 세차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쉬워지는 거구나, 이래서 관리하라는 거구나, 이 영상이 이제 두 번째 편이겠죠. 코팅이 잘 됐을 때 편을 촬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올해 2023년에 정말 자동차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하시면은 이 세 가지 영상으로 모두 다 이제 종결을 짓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찍어 볼게요. 오늘 봄맞이 이제 죽었다 살려내는 차 편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잘 살아있는 차 더 잘 살려주기 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